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백운섭이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Don't Stop Dreaming. 예, 꿈꾸는 걸 멈추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한다. 근데 이 위기와 기회가 늘 함께하는 걸 알지는 못합니다. 예, 지나고 나면 알죠. 하지만 지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래를 항상 준비하거든요.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마주치면서도 행복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행복하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주 강연 재밌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꿈꾸는 걸 멈추지 마라 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환경이 어려웠더라고요. 저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 그냥 한 집에 저희 삼형제인데 그냥 원래 방 하나에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막내 같이 자는 줄 알았어요. 원래. 예. 원래 이런 줄 알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또 딸도 저랑 같은 학년이고 뭐 같이 뭐 학교 다니고 뭐 주인 댁뭐 이런 게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예. 뭐 성적과 상관없이. 근데 성적과 상관없었다는 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으니까 뭐 그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고. 예. 하지만 공부 잘하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뭐 이렇게 성적표 들고 오면. 근데 이제 저는 전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한 번씩 잘 나와요. 어느 날 산수, 옛날에 산수. 예. 산수가 잘 나오면 산수 잘 맞았어요 하면 뭐 저희 어머님은 칭찬보다는 그럼 국어 몇 점이니? 뭐 이런. 네. 늘 항상 이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나쁘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뭐 외국을 나가보지도 않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때부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중학교를 가신 적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는 어때요? 저 혼자 홀로 선다기보다는 더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늘 경험한 만큼 성장하지만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어떤 학교생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옛날에 열심히 했던 개미는 허리 아파 누워 있는 것 같고 뭐막 즐기면서 뭐 연주하고 했던 배짱이는 판 내서 지금도 음원으로 먹고 살고. 그럼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일까? 그 당시 생각은 없었죠. 다만 열심히 하고. 저희 아버지는 미장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미장을 하시지만 약주도 많이 하셔요. 가끔은 제가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 데려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예. 뭐 근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환경이 이렇게 보면 주변도 비슷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아,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뭐 그렇게 또그 당시에 깨달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시절 가고 중3 때는 저희 아버지가 너는 공고를 가야 된다. 예, 취업을 잘하려면. 근데 이 공고를 가려면 반에서 30등을 해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괜찮은 공고는 아니고 그중에 커트라인에 딱 걸려. 그래서 제가 33등을 했어요. 중3 때. 못 갔어. 예, 아, 비참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공고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등수가 낮았지만 뭐 이렇게 중심적인 데는 아니지만 또 외곽으로 갔어요. 예. 외곽으로 갔더니 뭐 성적은 저랑 비슷하지만 성격들은 너무 좋아. 예. 뭐 이런 친구들도 없어요. 성격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 그죠? 들어갈 때부터 싸움도 많이 하지만 예. 뭐 친구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길래 예. 뭐더 친해지고. 예.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저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성격 좋았던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 백운섭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항상 위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도 바뀌고 칭찬을 받으니까 뭐이 담배나 이런 건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 성적이 거기서 거기죠. 예. 하지만은
그 뒤로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필요한 건 전기다 라고 해서 제가 전기대학은 아니고 후기대학도 아닌 하여튼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 괜찮은 대학에 전기공학과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어려운 환경이었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땐 저 환경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왜 열심히 하느냐. 저는 지금도 젊은 친구들에게 저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늘 실패하고 나서 실패해봐서 내가 아니까 넌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어려웠던 환경?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을 안 살았으면 얼마나 지금 어려웠을까? 그리고 저런 환경에 있어 보니까 늘 사람은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차도 한번 바꾸면 좋아지고 집도 평수가 커지면 못 내려가고 전 이미 경험을 다 해봤어. 예, 원룸 시스템을 다 해본 거예요. 예, 이걸 다 해보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원룸이 동그라미 5잖아요. 5. 5는 한계지만 여러분들 그죠? 알파벳 E는 예? 단수가 아니라 복수에 많이 나와요. MAN 하면 A도 동그라미 한 개라 한 명인데 MEN 하면 여러 명이잖아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원룸보다는 방과 주방이 나눠져 있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언어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하여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려웠던 환경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 위기가 바꾼 나의 인생.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이거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너 공부 안 가서 어떡할 거냐. 어? 공고를 갔어야지 네가 취업을 하고 어? 앞으로 잘 먹고 살 텐데 너 공고 못 가서 어떡하냐.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27등 계속 하다가 공고 시험 볼 때 33등 하니까. 네? 커트라인은 30등인데 그때 32등까지 들어갔어요. 제 바로 앞에까지 가더라고. 못 가니까 너무 뭐 참 슬프죠. 하지만 그게 기회가 된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 기회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좀 하고 2학기 때부터 너무 잘하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 야 이게 참 개천에서 용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아 칭찬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격이 급하셨어요. 지금은 되게 여유로우신데 저도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뭘 할 때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끝나고 나면 미안해 아빠가 바꿔볼게. 근데도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도 안 바뀌어요. 지금도. 예. 어제도 한바탕 하고 아침에 미안해 뽀뽀해주고 아들아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예. 아빠 사랑해. 그럼 또 하고 나오고. 왜? 아침에 자라고 나와야 하루가 행복하잖아요. 그 예. 모든 집안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제 인생을 바꾸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 영어는 진짜 못했어요. 수학은 너무 좋아했어요. 수학은 진짜 수학책 한 권을 밤새 풀었어.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떤 습관이 있느냐. 저는 그랬어요. 독서실 딱 가잖아요. 독서실 안 가면 공부가 안 돼. 그리고 독서실 딱 가면 책상 딱 피고 책상 먼저 닦아요. 그리고 책 다 꽂아. 그리고 공책 딱 핀 다음에 예. 먼저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아침 6시부터 뭐하고 뭐하고 계획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네. 오늘부터 4일 동안 영어, 4일 동안 수학, 뭐 이틀 동안 국어. 왜 국어는 제일 조금 해서 항상. 그리고 국어는 항상 제일 늦게. 왜? 한국어니까. 성적은 국어가 제일 안 나오지만 제일 늦게 했어. 왜? 항상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쭉 하고 계획표 다 세우고 나면 한 30분 지나면 몸도 뻐근하니까 어떻게 저? 이제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 시작. 왜냐면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공부하는 게 저는 습관이었어요. 딱 가면 중학교 때 갈라졌던 친구들이 와 있네. 왜? 중간고사 기간은 비슷하니까.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커피숍 저 휴게실에서 만나니까 커피 마시면서 한 3시간 떠들어. 야! 떠들면서도 머릿속엔 항상 그랬어요.
오늘은 밤 셀 거니까. 네. 오늘은 내가 밤 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떠들어. 그리고 책상에 딱 들어와. 그러면 항상 저는 머리를 맞대고 한 15분 그리고 침 하면은 공부가 잘 돼. 그래서 머리 맞대고 딱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면은 30분 1시간 가고 일어나면 저녁 시간 배고프고 집에 갔다 와서 그러다가 밤새야지 하는데 12시 되면 잠들고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끝나고 올 때 항상 그랬어요. 저는 아 오늘부터 다음 시험 준비하겠다. 항상 그랬어요. 저는 예. 그랬던 제가 대학을 가도 그게 이어지더라고. 근데 대학을 갔는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성적은 그대로 안 가는데 등수는 그대로 가요. 야, 그래서 대학 가서도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예,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영어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독서실 가면 저는 수학만 풀었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못했는데 학교에서 그 방글라데시에 한 명을 뽑아서 보내겠다. 예. 전국에서 19명을 뽑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명을 제가 있는 광역시 도에서 한 명을 뽑는데 면접이 있다. 근데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성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학생 그 단과 우리 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졸업여행하고 이 면접시험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이력서를 낸 게 중요하지 뭐 합격이 중요하겠냐.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냈어요 제가. 예. 그리고 학생과에 계신 엄계장님이 받아주더라고. 지금도 그분 이름까지 다 기억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래서 딱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야 어학이 중요해. 그래서 거기서 고쳤어요. 어학을 영어, 독어, 일어, 능통. 저 영어는 정말 못했어요. 영어, 독어, 일어, 능통. 그게 97년 7월이에요. 예. 영어, 독어, 일어, 능통. 그리고 저 졸업여행 간 거야. 제주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면접을 다 봤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와 우리 이 도를 그러니까 시와 도에서 한 명인데 괜찮은 애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 보고 이제 면접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제주도 졸업여행 와 있어서 저는 그냥 포기하겠다.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이화여대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 그 대사님 오시고 또 우리 여기서 후원해주는 기업체들 와가지고 귀빈들 모아놓고 이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랬더니 뽑고 나서 보니까 야 그래도 면접은 안 봤지만 영어, 독어, 일어 능통은 또 105석밖에 없더라. 그게 제가 되고. 예. 네. 그거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 우리도 장관님 나오셨고 그쪽 대사님 나오셨는데 또 거기서 그러더라고. 이제 뭐 기라성 같은 좋은 대학들에서 뽑혀온 애들은요. 영어하고 한글을 똑같이 하더라고. 기가 막혀. 이름 다 기억나요 저는. 대부분 여자들이고요.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 백운석. 귀빈들을 위해서 다들 영어 알아듣지만 그래도 영어, 독어, 일어, 능통인 백운섭 학생이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거기서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을 나가려면요. 부모님의 재산이 순수 재산이 5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순수 재산세가 5만 원이 넘으면 보증인 한 명. 예. 네. 안 넘으면 보증인 두 명을 세워야 돼요. 네. 저 두 명 다 세웠어. 한 명은 어디? 제가 93년, 4년도에 중국집 배달할 때 우리 짜장면집 배달 우리 사장님 네? 전 사장님 네? 저 아니까 당연히 보증 왜? 제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그때는 불이익이 상당히 있는 시절 저 써주셨어요. 하나는 제 친한 친구 아버님 병원에 계셨거든. 네, 써주셨어요. 그거 뭐 생활은 잘했나 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됐죠? 제가 잘 못하겠다고 제가 이제 계속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S여대에 그 제 후배가 있어요. 선정이라고 이 친구가 했어. 너무 잘해, 얘가. 그 저는 끝나고 불려갔죠. 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영어, 독어, 일어, 능통이
그런 거 하나 못하냐? 저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 여기서 드롭해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 이미 보증인 다 세우고 비자 다 나왔는데 어떻게 드롭하냐. 그래서 갔어요. 방글라데시 가서. 근데 갔더니 저는 미장도 제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도 제가 미장을 잘해가지고 휴가도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 미장 디모데도 오래 했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짜장면 배달. 예? 뭐 도가 텄죠. 예, 이런 거는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다 뭐 도배도 제가 하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야, 뭐 이렇게 뭐 바퀴벌레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들이고 그거 그냥 라면 봉지 뒤집어 가지고 잡은 다음에 해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예? 그 뭐 모내기 하는 게 뭐 어려워요. 삽질하는 게 뭐 어렵고. 예? 불 뗄 게 뭐 어렵어. 그냥 삽으로 파고 나무대기 이렇게 철사 몇 개 놓고 나무 넣은 다음에 위에서 고기 꿔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내가 해줘. 삽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있는 거야. 예.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20 며칠간을 봉사를 하고 거기서 아마 인기투표는 제가 1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얘들과 저의 차이는 고등학교 때 얘들은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했고 저는 외우기 덜하고 많이 사회생활 많이 하고 친하고 좋고 친구 많고. 네, 약간의 그런 차이?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제가 그랬죠. 야, 똑같이 시작하면 나는 앉을 자신 있다. 근데 절대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던 곳의 지역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게 방글라데시의 찔마리라는 곳인데 또 이제 찔마리라고 썼다가 야, 이거 또 방송에 나가는데 또 철자 틀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칠마리더라고. 근데 저 기억 속엔 찔마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았어요. 근데 다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조금 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예, 놀았다는 거. 예. 또 한 번은 이제 97년 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 97년 9월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진짜 영어학원을 갔는데 영어학원에서 나는 너 같은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못하냐. 진짜로. 저는 그래서 월까지 다 기억나요. 너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예. 그런데 하다하다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왜 두동사가 왜 두가 갑자기 더스가 되고 디드가 돼요? 왜 비동사가 왜 M인데 R이 되고 is가 나오고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질문은 나중에 해라.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그 수강료를 환불해 줄 테니까 다른 학원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성격은 그 짧은 일주일 안에 저는 친구 다 사귀어서 나올 때 양손에 한 명씩 데리고 나왔어. 왜? 혼자 딴 학원 가기는 애매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97년 12월이 되니까 저는 IMF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못 느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저희 그 작은 집에 살았는데 새벽에 결혼 반지를 꽂고 계시더라고. 팔아야 된다고. 예. 어차피 어머님들은 애국심은 대단하셨었어요. 야, 금 팔아야 돼. 금 팔아야 돼. 우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빠지니까 이거 빼지 말자니까 어머니가 비눗물을 막 묻혀가지고 제가 그걸 잠결에 봤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 느낀 게 뭐냐면 나 여기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IMF가 오면서 저는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이게 뭐 쫓겨나고 이거 상관없이 한 번에 두세 개 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녔는데 계속 뭐 떨어지고 리피트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언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길 가다가 외국인들 만나면 말 걸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래요. Sorry, I'm not a working dictionary. 나 걸어다니는 사전 아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요. I know. You're not a dictionary. 너 저 사전 아니다. 에? 나 Korean. I'm a Korean. 예. 나 너 친구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친구가 돼서 한국 보여주고 또 외국 소개받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서서히 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어학연수를 가는데 저는 어학연수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7년도에도 겨울에 다시 짜장면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 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갔어요.
왜? IMF 와서 취업은 안 되고. 예. 취업됐던 선배님들도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고. 예. 뭐 불러줄 때까지. 합격은 했는데 배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떠났죠. 야, 그래? 그럼 나는 400만 원 가지고 나는 눈에 어학연수 가서 몇천 쓰면 나는 400으로 1년 있다 올게. 그래서 제가 400으로 여행을 떠나서 간 곳들이 캄보디아, 뭐 저기 뭐 방글라데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아프리카에서는 저 케냐, 예, 저기 케냐에서 내려오면 탄자니아에서 잠비아, 뭐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걷다가 버스 타다 그리고 또 뭐 이집트 쪽 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다 걸어 다녔죠. 그다음에 인도는 저 뉴델리 방콕에서 쭉 해서 뭐 그 바라나시라고 이제 있어요.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뭐 장례 이렇게 갠지스강 옆에 이렇게 사람 태우는 곳 갔다가 또 거기 어디죠? 그 타지마할? 예, 타지마할 있는데 가서 타지마할은 또 그 왕의 정부가 아니에요. 예, 왕의 실제 조광지처 묘는 옆에 조그맣게 있고, 예, 그건 또 별로 좋진 않더라고 되게. 그래서 타지마할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우다이푸르, 자이푸르, 걔들은 다 푸르푸르 그래요. 내려와가지고 여행하고, 왜? 하룻밤에 2,000원, 3,000원인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영국 가서, 영국에서는 이제 그, 저기도 배운 게 전기공학이니까. 또 영국은 가면 이게 이제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이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시설 돼 있는 걸 사갖고 오는데 이걸 갖고 와서 제가 집에 설치해 주고 숙소에서 무료로 잠 이렇게 제공받고 이런 생활들 많이 했죠. 용돈 좀 받고. 남아공에서도 그 케냐에서 내려가서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 케이프타운 가가지고 케이프타운에서는 이제 집 고쳐주는 거. 막 옥상 천장 이렇게 그 옥상 루프 이제 천장 이렇게 색칠해 주고 뭐 그런 거 해주고 전기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배선 연결 좀 도와주고 다 되더라고요. 이게 위기가 닥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뭐 피시앤칩스라고 이제 고기하고 뭐 이렇게 포테이토 칩 맨날 같이 먹고 그리고 케이프타운에서 이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요하네스버그라고 있어요. 요하네스버그까지가 1,400-450km 돼요. 여기 이제 피아노 운반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차 14년짜리 오래된 차 끌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쉬지 않고 달리다가 크레독이라는 곳.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크레독이라는 동네에 이제 갔는데 그 뒤에 피아노에 제 양말을 말리고 있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제 양말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양말 달라고 했더니 I don't know 해가지고 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놨더라고요. 왜? 못 찾으면 그냥 갈까봐. 갔다가 거기서 또 티격 세웠는데 제가 그 친구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봤을 때 저는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 성룡 영화를 걔들이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아시아계 중에 저 정도 등치는 안 건드려요. 네. 케냐에서도요, 나이로비에서 같은 숙소에 있던 체코에서 온 친구 저보다 등치가 더 커. 나갔다가 팬티만 입고 와요. 왜? 아무리 커도 하얀 애들은 무섭지 않은데 저는 똑같은 길을 나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예. 네. 뭐 이런 이제 되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면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오신 분 중에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와 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스메다라시는 분인데 스메다라는 분이 데이비 스메다. 이분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옛날에 한국 청년이 와 가지고 양말 때문에 싸운 사건이 있다고. 그게 저예요. 아, 이게 세상이 너무 좁아요. 예,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고 영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 12월에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눈에 안 보이던 곳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이제는 이게 또 위기가 된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이제 뭐 2002년, 3년 사업 잘 했습니다. 예, 잘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리먼 사태.
들어보셨죠? 뭐 그때 뭐 리먼 브라더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2007년도에 2004년도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딱 만났는데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아,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너무 예쁘니까 포기를 한 거야 저는. 안 될 거야. 튕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만나고 포기했는데 오히려 우리 와이프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그래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좀 미적미적 거린 것 뿐이었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손 크지 눈 작지 머리 크지 예 그리고 또 덩치가 크니까 머리가 조금 더 작아 보였어요. 예. 살이 찌면 머리가 작아지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마음에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데이트하는데도 저희 뭐 자기 노릇은 다 이제 군인 집안. 뭐 거긴 언니도 지금 군인, 뭐 동서 형님도 군인, 뭐 작은 아버지 군인, 막 군인 가족으로 TV에도 나오고. 10시 5분에 걸려 가지고 자기 노릇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10시 5분입니다. 근처에 우체국 있나? 예. 앞으로 한 달간 편지 쓰게. 네.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 없잖아요. 편지 쓰는 거. 이제 이메일 있었죠. PC방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편지 쓰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어떤 그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2007년도에 너무 집이 마음에 든다 하니까 그냥 그저 기억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뭘까? 네? 제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이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래서 모토가 수신제가예요. 네. 가족. 가족은 와이프와 아들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님 다. 이게 정말 잘 돼야 된다. 네. 네. 그렇지 않고 남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중고금도 못 넣고 있는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딱 터진 거죠. 이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출도 안 되지. 사업도 내려가지. 사업이 내려가니까 이거 포기하면 또 5% 계약금 날라가지. 그런 거 아시죠? 네. 예. 그때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Who you know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know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가 전 세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든 뭐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누구를 아느냐가 뭘 아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예. 저도 그 사이에 성격이 좋으니까 선배님들, 형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자유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어떤 영화를 봤더니 이 300명의 전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 페르시안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게 오면 I will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와라. 근데 안 가거든요. 왜? Because of the freedom. 자유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전 정말 뭐 술, 담배보다 차가 너무 좋아. 제가 원하는 차를 타고 싶은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야. 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여학생들. 너네는 무슨 자유가 제일 중요하냐? 저희는 저희가 메고 싶은 백을 메고 싶은 자유를 드리고 싶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 자유의 가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경험한 만큼 성장하고 아는 만큼 성장한다. 예. 정말 많은 얘기들을 시간 안에 줄이다 보니까 좀 빨리 간 건 있지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보다 여기 선배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 반응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예. 뭐 이런 반응으로 예, 아이들 키우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자유라는 표현을 써놓고 그 다음에 SNS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이 SNS 시대 아닙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SNS가 이제는 내가 저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나와 연결되고 내가 친구가 생기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10분간 가는 거리보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예. 보세요. 돈이 많은 친구들. 이 친구들 다 부모님 잘 만났어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 부는 5%가 유전이 된대요. 예, 부는. 그러면 1000명의 5%는 몇 명이에요? 50명. 50명의 5%는 2.5명. 그럼 3대까지 못 가서 2.5의 5%는 눈에 안 보여요. 3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놈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못 따라잡는데요. 근데 머리 좋은 놈은, 예? 이 머리 좋은 사람은 1%가 유전이 됩니다. 진짜로. 통계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 1%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잡는데요. 근데 이 1%, 1000명의 1%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의 1%는 0.1.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2대도 못 가네. 그죠?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대신 뭐 부모님한테 땅을 물려받았거나 뭐 건물을 받았거나, 저는 그런 게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그러면서 야, SNS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 친구가 생기고 전 세계에서 저한테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 사업을 새로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어 교육 컨텐츠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뭐 티칭에 대한 뭐 가르치는 것도 하고, 또 뭐 판매, 물건 판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화하는데, 이 새로운 어떤 SNS라는 게 저희 이제 뭐 저희 어머님도 아예 얼마 전까지 카톡이 뭔지도 모르시더니 이제는 뭐 커뮤니케이션 자체 뭐 이거 아예 뭐 이제 표준어가 됐으니까 핸드폰으로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시고. 와, 저희 어머니가 영어는 못 읽으세요. 지금도. 네, 영어 못 읽어서 가끔 이런 대화가 있어요. 어머님,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 어? 그래서 제가 뭐 BWS 그러면 B가 어떤 거니? B가 어떤 거니? 와, 그러면 이제 뭐 화상통화할 수도 없고. 하지만 벌써 저희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이미 이 모바일에 어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죠. 예, 그러면서 Don't Stop Dreaming이라는, 꿈꾸는 걸 멈추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살아오면서 그 위기 속에서 꿈을 멈추질 않았는데 꿈은 변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교육을 가보니까 이 교육을 받을 때 누구한테 교육받느냐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 저는 어차피 창업을 해서 제가 또 이끌어가야 될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만 수십 명이 있고, 이 직원들을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항상 저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의 교육을 받는데, 어쩌다 보면은 정말 좋아요. 막 와, 대단해. 야, 이 내용은 정말 이대로 가면 대박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접목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근데 정말 제가 뭘 배울 게 있을까 저분한테? 저런 분이 나한테 뭘 가르쳐줄까? 라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 배웠던 것들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고 제가 커지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기회와 위기는 공존하는구나 라는 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07년 9월 말 10월 초 정도 될 겁니다. 그때가 추석쯤이에요. 그때가 추석인데 그때쯤이 리먼도 오고 되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1년 365일 중에 400일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 아버님 밑에 있던 저희 삼형제 스타일이 어떻겠습니까? 예. 부지런하고 일밖에 모르는 거죠. 가진 건 힘밖에 없고. 예. 그런 아버지께서 그 9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병원을 같이 가자. 너무 아파서 쓰러지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에요. 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어떤 병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시는 분. 아시죠? 그리고 그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참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 갔다 오고 또 안 가시길래,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는 형님 병원에 가서 우리 그냥 내시경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가셨어요. 갔는데 형님 이렇게 딱 하고 나오더니 저한테 이제 종합병원을 소개해 주시면서, 아버지는 밖에 계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올해 못 사실 것 같다. 너무너무 심하다. 너 알고 있었냐? 그때 눈물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조금만 성공하면 해드릴게요. 조금만 성공하면 해드릴게요. 하지만 시작 자체가 아버님 집 빚잡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늘 제게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차로 택시 타고 가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두세 달에 한 번도 안 가게 되는. 왜? 늘 계시니까. 늘 계시니까. 그때 눈물이 나오면서 병원을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왜 너 왜 우냐?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느낌은 가지신 것 같아. 왜? 제가 아버지 종합병원 가셔야 돼. 따라가시는 거 보니까 느낌은 나오신 거야. 살짝 우시더라고. 가셔서 보니까 말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참, 야, 될 놈은 되더라고. 저 같은 사람. 그 종합병원에서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 처음이에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떠들고 괜찮다고 떠들고 뭐 골프 치면서 그 비싼 음식 시켜 먹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우리 집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와이프가 애들이 먹고 싶다면 언제든 사줬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제가 사드리고 싶어도 드실 수도 없네? 이제 눈물이 막 흘러나는 눈물이. 너무나 눈물이 나면서 병원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그 정 의사 선생님, 정 원장님, 정 교수님한테, 정 교수님, 저희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위, 식도부터 이렇게 십이지장 뭐 위까지 이렇게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러시길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하겠냐? 뭐 어차피 아니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죠. 야, 대한민국 의술이 이렇게 좋은지.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만큼 귀의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만큼 누구나가 열심히 하면.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왕에 잡는 거 좋은 거 잡자. 지금 바뀌었어요. 우선은 뭐든지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하면 그 시작 안에서 더 큰 게 보여요. 정말로. 저 짜장면 배달하다가 제가 실제로 식당을 차렸어요. 2005년도에. 왜? 눈에 보이니까. 들어가서 짜장면 배달할 땐 네가 그러니까 배달만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 다 그럴 것 같아. 좋은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수술을 했잖아요. 어우 잘 됐대. 야, 잘 됐대요. 호주 계시더라고. 항암 치료 받으신. 근데 다시는 수술을 하면 이제 안 된대요. 예,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계셨는데 이게 습관이 한 번에 못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조절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났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배고프니까 옛날 생각으로 가니까 또 드신 거예요. 밤에 이제는 난리가 났네. 돌아 이제 그 정 교수님께서 다시 나 수술 안 해준다. 위험해서 응급실 들어갔는데 이번엔 새벽이라 의사가 다른 분이야. 야, 모르고 수술도 해버렸네. 살아나셨어요. 지금 이제 6, 7년 되셔가지고 이제 해외도 가시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틈만 나면 저희 회사가 또 중국에도 조만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 방송 온다고 하니까 야,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또 그래서 아버지 여권 만들러 가자. 여권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왜 중국 비자 받아야 되니까 중국 한번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막 보고 싶대요. 큰 그것도 이제 느껴보고 싶다고 절대 안 가신다고 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후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 그때 이후로 저한테 이보다 더 위기가 있을까? 이보다 더 위기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 위기가 있을 때 제가 제일 고마운 게 또 저희 직원들. 직원들이 십시일반 다 같이 도와주고 IMF 같이 네.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아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저도 저희 아이한테 지금도 근데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해온 거대로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제가 막 끊어.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 어디 가면 그래요. 앞자리가 자녀의 자리입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도 그 전 뒤로 가 앉아. 예. 예. 그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늘 생각한 게 아, 꿈은 멈추면 안 되겠다. 하지만 꿈은 변한다. 그리고 그 꿈이 변하는 거를 제가 알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Don't stop dreaming. 예. 꿈꾸는 걸 멈추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도 그래요. 꿈을 꾸면 그 꿈이 부모님에게 만족되는 꿈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아이는 그 꿈이 지금 현재 자기가 갈 수 있는 꿈이에요. 예? 옛날 같이 요즘은 뭐 저 대통령 될 거예요. 뭐 이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꿈이 영어도 보세요.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래요. 아, 나 대화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무슨 얘기하냐면 아, 나 영어로 좀 농담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꿈이야. 나 영어로 막 농담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 나 영어로 그냥 막 이렇게 스피치 같은 거 하고 막 모티베이션 강의했으면 좋겠어. 영어로 강의했으면 좋겠어. 외국인들한테 강의하고 싶어. 오늘 강의하고 있으면서 꿈이 또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환경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만약 제게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예. 근데 지금 제가 실수하는 거 저희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제 와이프랑 싸워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애들이 해달라면 다 해주냐. 해달라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해주는지를 알고 기가 막히게 그냥 뭐 어디 뭐 이렇게 대화 좀 하고 있으면 핸드폰 쓱 가져가고 그거 아시죠? 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아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저도 항상 의문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예전을 생각하면서 또 중국집 배달할 때 보면 늘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짬뽕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전 짬뽕을 이렇게 쟁반에 6개 18개를 이렇게 힘이 남아 도니까 막 16개 그러다 실수하면 툭 떨어지면 이제 막 무듬은 이제 난리 나죠. 그때 그 이게 칭찬받았던 생각보다 무시받았던 생각들이 기억에 남는데 어느 순간은 그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런 무시나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예. 하지만 지금도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회사가 잘 돼도 직원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우리 그 관리자들한테 내려놓죠. 예. 왜냐하면 저한테 오면 제가 가성비 따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그러니까 오면 이것 쓰면 야, 같은 가격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근데 요즘 직원들은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지 뭐 다른 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 있지만 그런 이제 짜장면 배달 그 다음에 이제 미장 디모데에서 노가데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제 영어, 독어, 이러 능통. 예, 지금도 뭐 영어, 독어, 이러 능통. 예, 하, 지금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가 보니까 대한민국 1기 해외봉사 파견단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1기 선배님이셔서 찾아왔다고. 예, 대한민국 1기. 우리가 맨날 도움만 받다가 해외 도움을 주로 나간 1기가 이제 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작하고 월드컵이 2002년 될 때 시작해서 그 전에 준비해서 시작해서 2007년 이제 8년 리먼 사태 오고 한 번도 고통받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9년도에 한 번도 위기가 오고 그리고 되게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 결국은 더 좋은 걸 준비해놨구나 라는 게 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가 있을 때마다 야 이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아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 예. 예. 월요일이 블루먼데이라고 합니다. 우울하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야 일요일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 야, 이제 월요일 새로운 시작?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시고 예, 생각을 좀 파지티브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t stop dreaming. Don't stop dreaming.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Don't stop dreaming. Don't stop dreaming. 감사합니다.